구독, 좋아요, 오타쿠하트. 예. 자, 오늘은 이제 타임랩스 찍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제 R5 바디에 이제 2870 렌즈를 사용해서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간이 5시 2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일몰이 이제 6시 반이거든요. 지금 1시간 정도 남은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제 일몰 1시간 전부터 일몰 1시간까지 한 지금 2시간을 돌릴 예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타임랩스 하면 30초 클립을 따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30프레임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900장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럼 900장을 2시간인 120분, 120장을 나누면 되는 거니까 한 7.5장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60초 동안 7장에서 8장을 찍어야 되는 거니까 인터벌이 한 9초 정도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계산 하시면 되고요. 일단 삼각대 결합을 하셔야 됩니다. 화각을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앞에 있는 배경을 보면서 이제 앵글이랑 화각을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현선이가 35mm의 화각을 가져왔기 때문에 뭐 만약에 제가 필요하면 이쪽 거를 데이터를 갖다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화각인 50mm로 한번 땡겨. 안 줄 건데요? 네? 뭐라고요? 동호대교를 중심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저기 이제 그 강변북로 쪽으로 지나는 차들, 뭐 퇴근하는 차들 중심으로 좀 잡고 싶어가지고 약간 바깥쪽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뭐 조리개는 제가 한 5 정도 가져갈 거고, 이제 누르면은 초점을 잡았죠? 이 상태에서 MF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타임랩스 찍는 동안에는 초점이 바뀌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MF로 고정을 하는데, 처음 초점 잡을 때 AF로 잡으신 다음에 MF로 바꿔주시면은 초점이 고정돼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초점이 잘 잡혔죠? 피킹이 잘 돼 있는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메뉴를 누른 다음에요, 이제 그 스테빌라이저 모드는 당연히 꺼주셔야 되고요. 이게 최신 바디나 좀 좋은 고급 바디 같은 경우는 삼각대에 올리면 자동으로 IS 모드가 꺼지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켜놓고 나서 삼각대에 올리시면 알아서 본인이 알아서 꺼주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바디들은 반드시 꺼주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렌즈도 IS 모드가 있으면 IS 모드 꺼주시고 촬영하시면 되고요. 해주시면 되고, 지금 말하면서 시간이 좀 흐르긴 했는데 충분한 사진만 건져내면 되기 때문에 인터벌을 좀 길게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인터벌 타이머 설정, 그 다음에 상세 설정 해서 이제 초를 9초로 가져갈게요. 그 다음에 촬영 횟수는 무제한으로 해야 되겠죠. 캐논의 가장 큰 단점이 얘가 99장까지 밖에 설정이 안 돼요. 에, 정말 안 좋죠. 네, 이게 900장, 예, 999장, 1000장 이러면 좋은데 99장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찍다가 중간에 몇 장 찍었는지 확인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인터벌 릴리즈를 사용하셔도 돼요. 얘는 이제 이 똑같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매수를 뭐 설정하시면은 999장까지 촬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아무튼 자, 촬영 매수를 다시 돌아가면은 촬영 매수는 99장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제한으로 돌릴 거고 제가 카운팅을 할 거예요. 자, 카운팅하는 방법은 이제 인포메이션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저는 보통 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찍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타이머 2초 설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타이머 2초 꺼주시고 판매 촬영으로 해서 터치 셔터를 켜신 다음에 누르면 촬영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하셔서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방금 한 장 찍혔잖아요. 네. 이제 뭐 9초 뒤에 한 장이 더 찍힐 거예요. 여기 위에 보면 촬영되고 여기 2라고 써 있을 거고 이제 3은 찍힐 거예요. 여기 이제 화면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나올 거예요. 예, 3 찍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찍혀 있는 장수니까 요 촬영 번호가 900이 돼 버리면은 900장이 찍힌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인터벌이 9초인데 셔터 스피드가 6초가 나왔어. 그럼 6초가 촬영 뒤에 이 미리 보기 창이 안 떠요. 그래서 그 인터벌과 그 셔터 시간이 적정한 차이가 날 때까지 계속 확인하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에 맡기든지 아니면은 뭐 설정을 바꾸시든지 하셔가지고 네, 인터벌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끝. 이러고 이제 기다리시면 돼요. 그 만약에 일몰이 예를 들어 6시 반인데 제가 6시에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30분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짧지 않나요? 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거에 맞게 또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30분 남았으니까 뭐 야경을 1시간을 좀 길게 가져간다든지 약간 언밸런스하게 가져가는 건 있지만 어쨌든 야경 시간이 길면은 그만큼 더 역동적인 영상들이 나오거든요. 셔터 스피드가 점점 느려질 거고 차들은 조금씩 움직이면서 나오는 궤적들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주간 시간을 30분만 가져가고 야간을 1시간으로 가져가가지고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1시간 반이면은 우리가 이제 90분이잖아요. 네. 90분이니까 900장을 찍으려면은
나누기 하면 10장이죠. 1분에 10장을 찍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1분에 10장이면은 6초에 한 개씩 찍으면은 10장이 찍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인터벌을 6초로 가져가주시면은 900장이라는 장수가 1시간 반 만에 나오는 거죠. 대신에 지금 찍는 것보다 인터벌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속도감이 있는 영상이 나올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임랩스를 찍을 때는 일몰 1시간 전보다 훨씬 더 전에 시작을 하는 걸 좀 더 좋아해서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 게 맞는 거지만,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죠. 예를 들면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 감안하고 인터벌을 짧게 가져가되 그만큼 이제 야간의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시는 그런 타임랩스를 만드시면 좀 더 멋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 그렇군요. 만약에 영상 보시고 아니면 제 작업물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이제 저도 그게 있잖아요, 저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공유해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시간이 7시 반이 됐는데요, 이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캐논은 이제 타임랩스 마무리할 때 어떤 동작해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꺼야 돼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제 촬영 주기점검 기록이 되고 촬영 이제 이후로는 진행이 안 됩니다. 참고로 중간에 끄시면은 켰을 때 초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초점을 다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타임랩스를 촬영하시는 도중에 끊기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한 다음에 작업실로 넘어가서 타임랩스 한번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뭐 점프하시나요? 아니요, 밥 먹으러 갈 건데요.